잘 지냈죠?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손놀이를 해볼 거예요. 막대 하나와 막대 하나가 만나서 산이 되고요. 막대 두 개와 두 개가 만나서 토끼가 되고요. 세 개와 세 개가 만나서 고양이 수염이 되고요. 막대 네 개와 네 개가 만나서 문어발이 될 거예요. 그리고 막대 다섯 개와 다섯 개가 만나서 꼬피야 닭이 돼볼 거예요.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해요. 준비됐어요? 시작! 막대 하나, 막대 하나, 높은 산이 되지요. 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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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대 둘, 막대 둘, 토끼가 되지요. 깡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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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대 셋, 막대 셋, 고양이 수염이 되지요. 냐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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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대 넷, 막대 넷, 문어발이 되지요. 꼬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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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대 다섯, 막대 다섯, 닭이 되지요. 꼬끼오! 친구들이 아주 잘했어요. 친구들이, 그런데 소는 엄마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? 아, 네 하고 부른다고요? 우리 친구들은 엄마 하고 부르죠? 그러면 강아지는 엄마를 어떻게 부를까? 아, 멍멍, 멍멍, 그랬구나. 오늘 동화 속의 친구는 엄마를 찾아가는 놀이인 것 같아요. 함께 동화 나라로 출발! 개옹 개옹 꽃피다. 길가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었어요. 그때 닭 한 마리가 아기 고양이 곁으로 고양이야, 너 지금 왜 울고 있어? 엄마를 잃어버렸어. 그럼 엄마를 크게 부르면 되잖아. 난 엄마를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. 그건 내가 가르쳐 줄게. 나처럼 목을 길게 빼고 아주 크게 꼬끼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야. 알았어. 꼬끼동. 왜? 그게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고 꼬끼오 이렇게 하란 말이야. 꼬끼노 꼬끼노. 야, 어우 답답해. 넌 목이 짧아서 엄마를 부를 수 없어. 어휴. 닭이 가버리자 아기 고양이는 더 슬퍼하니 엄마를 불렀어요. 꼬끼노! 꼬끼노! 울고 있을 때였어요. 연못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벌써 뛰어나왔어요. 개구리에 울지 한 마리 떠미 떠미 해.
달리렸어. 펄쩍펄쩍 개구리는 내. 어? 아기 고양아, 너 왜 울어? 엄마, 엄마를 잃어버렸어. 왜? 그랬구나. 그럼 엄마를 부르면 되잖아. 난 엄마 어떻게 부르는지 잊어먹었어. 그래? 그럼 내가 엄마를 불러주는 걸 가르쳐줄게. 어떻게 하냐면 입을 크게 벌리고 개굴 개굴 이렇게 하는 거야. 개요 개요. 뭐? 개용대용이 아니라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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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. 입을 크게 불러. 입을 크게 벌려서 아기 고양이는 입이 작아서 엄마를 부를 수 없는 것 같아. 난 바빠서 이만 간다. 개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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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굴. 아기 고양이는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어요. 개요, 개요, 꽃기농. 개요, 개요. 그때예요. 아기 고양이가 이상한 소리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은빈이가 아기 고양이 곁으로 다가왔어요. 아기 고양이야, 왜 울어? 엄마를 잃어버려서 부르고 있는 중이야. 엄마를 불러야지. 넌 엄마를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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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부르는 거야. 그래?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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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를 만나서 너무 기뻤어요. 그리고 은빈이에게 고맙다고 야옹 야옹 인사했대요. 친구들, 오미도가 잘 들었나요? 아기 고양이는 밖에 나갈 때 이제부터 꼭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간대요. 우리 친구들도 밖에 나갈 때 엄마, 아빠, 나를 지켜주는 어른들에게 꼭꼭꼭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